아니. 거기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인데 이 전화가 전부 이쪽으로 와요. 여기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파출소에 파드를 하는 겁니다. 112 상황팀장 송덕일입니다. 우리 경찰이 와서 뭘 도와주라고 할 때 112 신고를 하잖아요. 이제 그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 메시지가 우리한테 떨어지는 곳이 바로 112예요. 그 112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분이 교통사고 났다고 하면은 그 신고를 하게 됐을 때 우리한테 그 메시지가 떨어지면 저희 112 상황실에서는 그 가까운 순찰차, 그러니까 사고 장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순찰차를 여기서 무전으로 불러서 어디로 가거라 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역할을 해주는, 중간에서 출동을 시키고 조치하고 결과 받는 그런 112 상황실에서 하는 일이 그 주 업무가 그거예요. 야간에는 2명 내지 3명이서 근무를 1년 365일 쉬는 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장소이기도 해요. 이 112 상황실은 통제 구역이에요. 어떤 민간인이라든가 허가받지 않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법으로 이제 정의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데 이제 그것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 전방에 보이는 우리 그 지금 여기 화면 있죠? 이 대형 화면에 순찰차가 어디가 있는지, 신고자가 어디가 있는지 그런 어떤 내용들이 다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도록 여기서 조치해 주는 것이 112 상황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방에 보이는 이 대형 화면은 우리 여기 지금 전국의 지도가 여기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있는 우리 순찰차가 어디가 있는지, 어디에서 신고했는지 그 위치가 뜨거든요. 바로바로 체크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도 들려오고요. 잠깐만요. 지금 이 소리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신고가 지금 들어왔어요. 실제 상황인데. 평상시 하던 말도 되고 그냥 하면 큰 소리를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누르면 그쪽에 이게 하는 말이 그쪽으로 전달이 돼요. 누를게요.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광여자중학교 1학년 1반 남궁가원이라고 합니다.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영광 여중학생 영광 경찰서 방문을 환영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부모님 말씀 잘 듣기 바랍니다. 신고가 제일 많은 것은 무엇인가요? 신고 내용은 이제 주로 교통 불편이 가장 많고요. 예. 그 다음에 교통 사고. 아직까지 살인 사건은 한 3~4년 됐으니까는 없어요 지금 현재. 네, 우리 기자단 우리 여러분들은 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명감 하나로 여기서 근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차동현 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 경찰관님 무슨 일을 주로 하시나요?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2007년도에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2021년이니까 14년 됐습니다. 그럼 실장님 이제 들어오실 때, 2007년 들어오실 때 처음에 어떻게?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경찰 간부부색으로 입직을 했습니다. 그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경찰에 꿈이다 그러면 최대한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밖에서 사회생활 예외적인 일을 하다가 들어오게 되면 조금 늦은감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예전에는 수학, 국어, 국사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다 빠졌어요. 빠지고, 근데 영어는 안 빠졌습니다, 영어. 시험에서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영어가 그렇게 좀 많이 좌우하는 편이거든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좀 영어를 좀 열심히 하셨으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총이나 전기 같은 사용이? 총기류는 지급되는데요. 총기 사용 요건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만약 총기를 사용했다, 그러면 우리는 허리 아래를 쏘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 처리가 복잡해서 대부분 총기류는 잘 안 쓰고요. 뭘 대신 뭘 많이 쓰냐? 페이저를 사용합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승진하면 좋겠죠? 같이 근무하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무튼가 영광 민첩에서 오신 것을 환영드립니다.